본인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그 말을 물어보는 거는요. 예. 제가 아까 이전에 전공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본인 전공하고 상관없어요. 전공 못 살려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있는 시간이 좀 아깝다. 요즘은 뭐 그래도 다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내가 솔직히 뭐 어린 친구들은 전공을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내가 기준점에 가트라인에 양력으로 업력으로 치면은 내 가트라인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말을 몇 마디 해주겠는데 본인은 공부로서 먹고 사는 친구도 아니고 넥타이 메고 일반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아니에요. 누구나 그 나이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 사업, 내 장사도 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꿈이에요. 본인 나이 때는. 맞죠? 조금 쉽게 또 많이 벌고 싶고 그게 다 본인 나이 때인데 특히나 본인의 사주의 팔자를 봤을 때는 넥타이 메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아니고 네. 내 이렇게 아까 사업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 그 문이 너무 일찍 들어와요. 너무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네가 무슨 사업이고 장사고 나이도 어리지 본인 성향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지만 본인은 내 사업을 하시면 내 일을 하시면 뒤에 따라 들어오는 금전도 좋고요. 좋아요. 내가 본인 부모라면 나는 이제 무당이니까 그걸 아니까 나 학교 안 보냅니다. 한 2년 3년 정도 직장 생활 좀 하고 무슨 아르바이트든 사회 경험 좀 쌓아서 돈 조금 돈이라는 것도 알아보고 어떤 건지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보고 내 사업 일하면서 내 사업에 대한 장사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빠르면 28, 조금 늦으면 30 그때 내 사업, 내 장사 하면 좋다. 생각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조금 일찍 왔어요.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뭐 일찍 왔다고 해서 그때 안 한다고 해서 그 기운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진행 중인 거라든지 내가 학업을 마치고 뭘 해야지 이런 나이를 비유했을 때 그 나이보다 조금 더 늦다고 해서 그때 시작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나이에 해야지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이 때부터 문이 열린다는 말이니까 본인은 내 일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겁니다. 여기 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해주는 말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는 아니에요. 장사 사업을 한다고 해서 평범하지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진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쉬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규칙적인 회사 생활하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이제 네. 그게 대부분 평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마음속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은 본인의 성격, 성향 본인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사업, 이 사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금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 내 일이라는 거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 거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저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알았죠? 네. 건강이라든지 사고수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그 나이에 이렇게 뭐 친구들이가 어울리다 보면 시비도 붙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잘못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본인 사주 좋아요. 아시겠죠? 네.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예. 가고 엄마 말 잘 듣고요. 아, 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네,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 제가
되게 기가 세다고들 뭐 하는데 그거는 사주의 사업이 일찍부터 열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사주가 높다, 이렇게 조금 뭐 높다는 말은 기가 세다 이런 표현인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아버지의 성을 딴이 조씨 집안의 자손이지만은 엄마 쪽이 정말 세요. 내가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거야. 그게 나쁘진 않아요. 기가 세다는 말이.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여행을 최근에 갔다 왔어가지고 네. 여행지에 갔다가 잠깐 좀 약간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출장 마사지 이런 걸 조금 아니, 너무 그런 걸 이제 그런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거기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지금 뜯겼는데 요번에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사기를 당했는데 그 돈을 복구할 수 있냐고요? 예 아니요. 그 신고하고 이래도 못 잡는 신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돈예 경험 삼았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작년 수준, 올해 수준, 몸을 치든지 금전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아 몸을 치는 것보다 돈을 그렇죠. 아, 알겠죠? 예. 괜히 내가 소송을 걸어도 그게 이제 간제단 말이에요. 아,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본인은 올해 이민년에 들어서는 이제 기운이 조금 밝아지고 좋은데 또 이렇게 구슬 시비 간제를 잡아 넣어버리면 본인의 또 운이 또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 도의적으로 보면 주위에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런 거 신고해라,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본인의 사주의 기운을 흐르는 걸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그냥 신고 사지 말고 나아요. 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알겠죠?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예예 이제 두번 다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네 알겠습니다.